그래서 공격에서도 네. 35.6%가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24의 이시 선수의 서브. 한국 진영 이속공 김혜진 속공입니다. 아 오랜만에 중앙 속공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네, 19대 16 석점 차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9번 히라이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라이 선수 그 오른쪽에서 휘공도 또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에, 지금 히사미츠는 1번 효도 선수만이 1m 70이 안 되고 나머지 5명이 모두 다 1m 80이 넘는 선수입니다. 1번 진영 왼쪽 터 바운드 된 것. 자, 한송이 그리고 이승희가 토스. 카리나. 그렇습니다. 뭐 보기 좋게 성공 네. 공격으로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네. 로간 톰 선수의 공격을 바운드를 잘 시켰다는 점을 네. 더 칭찬해주고 싶네요. 20대 16입니다. 아무튼 현대 배구는 네. 이제 유효 블로킹 싸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잡는 순간 물론 좋겠지만은요. 네. 아 인입니다. 서브 네. 에이스입니다. 이효희 선수의 서브 에이스. 이래서 21대 16. 아 김혜진 네. 선수. 김혜진 선수의 서브 에이스. 김혜진 선수가 그동안 서브 19점 있었는데 정규리그인데요. 네. 아주 멋졌어요. 아, 그래서 히사메츠 하마다 감독이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아 지금 1세트 그동안 이 흥구섬의 경우는 히사미츠한테 1세트밖에 뽑지 못했었는데 그것도 2006년 아닙니까? 아 그런데 오늘 1세트 잘 싸우고 있습니다. 21대 16 5점 차로 앞서오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김혜진 선수의 멋진 서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점프 서브. 챔피언 결정전에서 네. 세 개의 서브 에이스가 있었어요. 네. 네. 세 명의 수비수가 있었나보다 나가는 줄 알고 다 피했는데요. 이제 서브입니다. 21대 16 5점 차. 여기서 연타성으로 산호 하시모도 중앙에서 최고 공격 선고입니다. 사키노 선수 34살의 1m 80의 사키노 주장 선수입니다. 2002년도에 MVP를 했었고요. 네. 2006, 2007년에는 공격상 53.4%라는 높은 퍼센트로 네. 공격상을 차지했었어요. 하시모도 세트의 서브. 김연경 한송이 레프트 공격. 산호 리시브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6번 카노 네.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 5점째 득점을 하고 있는데 1m86 21살. 대부분의 공격으로 오른쪽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데 정민영 네. 선수나 김혜진 선수가 오픈 공격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왼쪽의 라이트 공격을 좀 더 브로킹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어창선 감독 대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약간 세미 형식이 타이밍잖아요. 보고만 정확하게 잡았고 그리고 완맨 났을 때는 스탠드만 정확하게 잡았고 이쪽으로 수비할 테니까 오케이 됐어. 전민정하고 그리고 한승희 선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속공에 대한 문제예요. 속공이 빠르기보다는 네. 약간 높게 해서 체공력을 이용하는 공격 아닙니까? 네. 브로킹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래서 21대 18 수억점 차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는 5번 오야마 선수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요. 네. 국가대표로 뽑혔지 않습니까? 오야마 네. 슈가 선수 중국 네. 랴오닝성 출신으로 네. 일본 국적을 획득해서 국가대표로 네. 발탁이 됐습니다. 중국 출신에서 이제 네. 귀한 선수 아닙니까? 자, 하시모데 서브 한국 선수 그렇게 걸리네요. 네. 톰이 막았습니다. 카리나 선수의 스파이크 맞고 있는 톰 선수 여기서 카리나 길목을 네. 잘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톰은 일본에서 블로킹 59개를 세운 바 있었습니다. 일본은 27경기를 치릅니다. 가볍게 또 톰 약간 리시브 길자 그대로 스파이크하고 있는 톰 선수입니다. 21대 20 한점차. 아 이제 중요한 순간인데요. 한송의 리시브가 좀 길었습니다. 일본이 다 파악해서 지금 네? 계속 서브는 한송이 그렇죠. 아니면 김연경이에요. 자 이번에 김연경한테 줍니다. 이효희 그리고 오른쪽에서 카리나 쭉 올렸어요. 네. 미리 네, 그 예측을 하고 센터와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파악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네. 21대 21 동점이 되자 어창선 감독 대행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아 됐어요. 괜찮아. 짠하고 시하고 가운데 그래서 완맨에서 어차피 찢어내는 거 지금 갑자기 침체해 있어. 알았어. 말을 하고 말을. 자 형구 즐겁게
자, 이 득점까지 리드하다가 지금 아, 네. 동점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네. 로간 톰 선수가 두 개의 브로킹을 잡아냈죠. 그렇죠. 현재 디나모 모스크바 소속입니다. 네. 아, 그러면은 네네. 옮겼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아주 큰 선수를 뺏겼네요. 히사미츠는요. 자, 이런 속에 성공이냐? 아, 이거 성공이냐? 싶어도 산호 선수가 넘깁니다. 다시 한국 조상기. 또 빨리 넣어요. 김연경인데요. 또 살려내네요. 이걸 또 스파크로 연결하는데 그대로 나갑니다. 톰의 범죄. 그렇습니다. 아우구생의 선수도 네. 가슴이 철렁했어요. 끝까지 보고 봐줘야 됩니다. 네. 그냥 끝났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무튼 수비가 끈질겠네요. 네. 일본 팀입니다. 예전에 일본이 아닙니다. 아무튼 최근엔 우리보다 약간 좀 앞서는 그런 감이 있는데요. 자, 카미나 선수의 서브. 아, 이거 나가네요. 카미나 서브 범죄. 오늘 두 개째 남았습니다. 그래서 22-22 동점. 자, 5번 오야마 아, 네.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쇼도 나오고 오야마 1m82의 오야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국가대표입니다. 역시 효도 선수가 168이니까 네, 작아요. 높여지고요. 네. 또 이 오야마 선수는 높이가 3m 넘습니다. 네. 톰의 서브. 아, 강 서브네요. 자, 한국 진영 백어택까지 좀 밀어붙인 것. 산호 자, 넘어오는 건 한송이 넘어오는 건 한승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아, 이래서 23-22 다시 한 점 앞서는 한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정말 두 번의 감독 교체 등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조금 이제 확실히 믿음이 가는 팀으로 바뀌어가고 있군요. 자, 삐석공. 자, 살려내야 합니다. 한승이가 살렸고 카지가 뒤쪽으로 산호 그리고 하시모도 오른쪽 스파이크 한 번. 자, 한송이 이후에 그대로 뒤로 넘겼습니다. 다시 자, 사키노 브로킹 걸고 다시 한번 하시모도 중앙 돌파 결국 성공. 사키노 선수 1m80 지금도 멋있죠. 사키노 선수의 속공은 네. 아주 빠른 속공보다는 시간차와 중간 정도의 높이에요. 네. 그만큼 높이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네. 전민정 손맞고 떨어졌는데요. 사키노 선수는 36.7%의 공격 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 사키노의 서브였습니다. 시간차 김연경 선수입니다. 김연경 선수 5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24-23 이제 세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주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민정 선수가 나왔습니다. 전민정 선수만이 득점이 없는 흥국생명입니다. 자, 우주리 선수가 서브를 했습니다. 우주리 2년차 우주리의 서브. 서브 좋아요. 이게 아 넘어왔습니다. 자, 찬스볼입니다. 네, 고수 김연경 선거입니다. 김연경 선거 25-23. 자, 제1세트를 승리를 하는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대한민국의 챔피언팀 히사미츠는 준우승팀입니다. 제1세트 25-23으로 흥국생명이 이겼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광주 역주체육관입니다.